자, 20페이지. 자, 31번. 자, 별 하나 딱 붙이세요. 31번. 가상금과 중과상금. 계정법이 있어요. 연체이잖아요. 기억. 가상금은 월할 계산합니다. 월할. 한 달, 한 달, 한 달. 그래서 한 달까지는 3%가 붙네요. 100분의 5 틀렸네. 100분의 3. 그 다음, 니은. 두 달째부터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두 달째부터는 월 1000분의 12 이게 인하됐죠? 뭐로? 7.5로 인하됐어요. 1000분의 12가 아니라 7.5 0.75로 인하됐어요. 중과상금률이 일명 중치로. 자, 니은의 경우 60월을 초과 못한다. 5년까지만 걷습니다. 한도가 있다. 월, 5년이 아니라 월할 계산이므로. 그 다음 리을, 중과상금은 무조건 걷는 게 아니라 30만 원 미만, 30만 원이 안 될 때는 안 걷어요. 그럼 30만 원은 뭐다? 이상에 들어가죠?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맞죠? 미만일 때만 적용하지 않아요. 30만 원이 안 될 때만. 그럼 30만 원은 자 어떻게 고쳐야 돼요? 적용한다라고 고쳐야 돼요. 적용한다. 자 미음. 이번에는 30만 원 미만. 30만 원이 안 되죠?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네. 이 경우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 세목이 함께 적혀. 적혀 있을 때 30만 원 100만 원 미만은 세목별로 판단한다. 맞는 거네요. 그럼 틀린 거는 몇 번이에요, 답이? 2번. 세 개네, 그죠? 기역, 니은, 리을. 리을, 미음, 숫자 정리 잘해요. 미만. 미만이 꼭 들어가야 돼요. 미만이 안 들어갈 때는 적용한다로 바뀐다고요. 30만 원이 안 될 때만 적용하고, 30만 원부터는 적용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오른쪽 32번. 자, 오른쪽 32번으로 들어가요. 2019년 12월 10일 현재 건축물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한다. 그럼 건축물은 납기가 언제다? 박스에 나와 있죠? 7월. 시험장에 가면 7월이 안 나와요. 건축물분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말일이다. 사정이 있어. 언제 납부했나요? 12월 22일. 하루만 지나더라도 한 달로 봅니다. 그럼 건축물의 납기는 월할 계산이에요. 월할 계산. 7월 말일까지. 7월 말일까지 납부하면 뭐다? 되는 거죠? 근데 이제 8월 말 한 달까지는 몇 프로 붙는다? 3% 이렇게. 그다음 항상 월할 계산이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말일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중과상금은 몇 개월치래요? 4개월치래요. 4개월치. 12월 22일이니까. 자, 몇 개월치예요? 9월 말일이 되면 1개월. 10월 말일이 되면 2개월. 11월 말일은 뭐다? 3개월. 4개월치가 되는 거야. 4개월. 중과상금은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12에서 바로 7을 빼요. 그럼 5잖아. 그럼 1개월치는 3%로 빠지죠? 그러니까 4개월치가 되는 거야. 12 빼기 5. 12 빼기 5 하면 5개월이잖아요. 그럼 1개월은 3%, 나머지 4개월. 그러면 얼마예요? 본세가. 100만 원. 이거는 복리 계산 안 해요. 100만 원에 3%면 3만 원. 3만 원. 그 다음 중과상금은 원래 100만 원 갖고 해요. 103만 원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3만 원. 몇 프로? 0.75%. 법 바뀌었네요. 몇 개월치? 4개월치. 그럼 3%네. 4, 5, 20, 4, 7, 28. 그럼 이에도 얼마가 된다? 3만 원. 그래서 전체 은행에 얼마 내야 돼? 전체 은행에 106만 원을 내야 되겠네요.
106만 원을 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산금, 중과산금만 물어보니까 답이 2번이 되겠네요. 몇 번? 2번. 3만 원, 3만 원. 2번이에요. 2번. 자, 그 정도만 하자고요. 자, 그 다음. 자, 조세 총론은 여기까지만 하세요. 다음 주에 또 한 시간 할게요. 자, 34쪽. 이제 취득세로 들어갑니다. 총론은 다음에도 한 시간 더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부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취득세. 취득세로 들어가네, 취득세. 항상 취득세의 기본이 뭐다?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이다. 취득세는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할 때 취득세. 그리고 소유권을 취득해서 등록세. 그래서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합쳐서. 그리고 등기소에 뭐로 간다? 접수. 그럼 세법은 어디까지 배우는 거다? 취득세 납부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도 취득세는 실질주의죠?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취득세는 항상 취득세는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내는 세금이다. 자, 그럼 취득세의 기본은 뭐다? 신고 납부한다. 며칠이에요? 60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 가산세가 붙으면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 징수. 그래도 납부를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가, 산, 금, 연체이자가 붙어요.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절차입니다. 신고 납부를 이행을 안 하면 가산세.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죠? 보통 징수. 제 날짜에 납부를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가산금이 붙는다. 자, 그럼 모든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 취득세는 무슨 제도가 있다? 면세점. 면세점은 얼마 이하는 과세 안 하나요? 50만 원 이하는 과세 안 하죠? 그리고 취득세는 물세다, 인세다, 물세. 그래서 물세는 취득 단계마다 물건별로 개별개별 과세하는 거예요. 합산하면 1년 걸리니까. 그래서 물세는 항상 세율은 일정하게 무슨 세율만 쓴다? 필의세율만 쓰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설명하자고요. 자, 1번 34조 1. 취득세 납세지는 항상 소재지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누가 걷어가는 세금이라 그랬어요 아까? 특광도 힘센 자가 걷어가는 세금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뭘로만 되어 있다? 종가세. 종가세로 되어 있죠? 그럼 종량세를 쓰는 세금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다섯 개 중에서. 종량세를 쓰는 세금은 등록면허세밖에 없죠? 자, 그 다음 3번. 우리가 옛날에 A4 한 장짜리로 다 끝난 거예요. 기초가, 그죠? 다 한 장짜리로 끝난 거야. 취득세는 면세점이 있고, 그럼 취득세는 특광, 도중, 보통세, 물세, 행위세 맞죠? 행위세도 되고 또 취득세를 뭐라 그래요? 유통세라 그래요. 이전 단계에서 과세함으로 유통세, 법률 행위에 대해서 과세함으로 행위세. 자, 그 다음 취득세 세율은 물세니까 비례세율만 쓴다고요. 누진세율은 쓸 수가 없다. 합산하니까 정답은 5번이다. 5번이에요. 자, 그 다음 오른쪽 3번으로 갑니다. 오른쪽 3번으로 가요. 취득세 본질. 여러분들은 중요한 거는 공시세법은 격주라는 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격주예요, 격주.
그래서 앞에서 시험장에 가서 시험 잘 봐놓고 뒤에서 지방은 대부분 8, 90%가 세법 공시 때문에 망쳐버린다고요. 그래서 7, 8월 달부터는 공시세법도 심혈을 기울이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마무리를 공시세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취득세의 본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1번.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가 실증적인 재산의 증가. 이거잖아요. 취득하면 재산 증가가 되죠? 재산 증가는 뭘로 본다? 취득세 부과 근거는 담세력이에요. 세 부담 능력으로 본다. 1번은 맞고, 그리고 2번은 유통세, 3번은 행위세. 자, 4번 나와 있네요. 별 하나 딱 붙이고 이 지문 담세력. 세 부담 능력이다. 그래서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응능과세. 그리고 취득세는 재산이 갖고 있는 수익력의 차관. 이거는 재산세 지문이에요. 재산세는 미래에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잖아. 팔면 수익이 생기죠? 취득세는 수익하고 관련이 없다. 정답은 5번이에요. 틀린 거. 그럼 여러분들은 7분이 딱 남아있네요, 지금. 꼭 나와서 꼭 수업 들으세요. 7분 흩어지지 말고요. 계속 나오죠, 7분. 계속. 나와서 들어요. 들은 만큼 실력이 늡니다. 자, 넘어가죠. 자,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취득세, 과세 대상. 취득세는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가? 열거된 거네요? 열거된 게 몇 개예요? 열거된 게 몇 개? 13개. 자, 한 장짜리로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이거. 딱 한 장짜리로 13개. 자, 정리 들어가요. 한 장짜리 1페이지. 자, 꼭대기. 한 장짜리 꼭대기. 자, 취득세는 특광도다. 꼭대기. 취득세 납세지는 소재지다. 과로 조심해야죠. 두 개 이상 걸쳐 있을 때는 취득세를 나눠야 됩니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는 뜻이에요. 세금을 나눌 때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면적 비율하면 안 돼요. 자, 과세 대상 나왔네. 자,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 등 몇 개? 13개. 13개를 3개로 줄입니다. 하나는 부동산, 토지건축물. 부동산은 토지건축물, 건축물은 세 가지를 합쳐서 쓰는 용어예요. 3을 모르면 요약집을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회사에서 만드는 거.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준부동산 5개.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준부동산. 그 다음 세 번째는 광업권, 어업권. 이거를 묶어서 뭐라 그런다? 각종 권리. 7개. 광업권, 어업권. 그 다음 회원권의 종류는 열거된 게 5개네. 골, 콘, 종속류. 이렇게 열거된 거를 대상으로 한다. 골콘 종속률을 모르면 요약집을 봐야 되죠? 임차권 없다. 저당권 없다. 분양권 없다. 소유권이 아닌 것. 그리고 오른쪽 취득세에서 취득의 구분은 몇 가지로 구분한다? 네 가지. 첫 번째는 유상. 매매 교환 공매. 두 번째는 무상. 세 번째는 원시 신재축. 네 번째는 간주취득. 이거 네 가지로 구분해요. 개수, 지목변경, 과점주주 등은 간주취득이다. 우리가 간주취득은 세금을 몇 프로 부담할까요? 간주취득은 세금을 몇 프로 부담해? 2%. 등기는 부담 안 하잖아요.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거예요. 2%. 2%를 6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원시와 승계를 구분해야 돼. 최초의 취득을 원시취득. 그 다음 이전받아서 취득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승계. 그리고 승계는 다시 뭐와 뭘로 나누나요? 대가를 주면 유상.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 그래서 부동산은 지자체 재원조달을 위해서 둘 다 과세합니다. 그 다음 2번부터는 뭐다? 원시는 과세 안 하고 승계취득만 과세해요. 과세 여부를 물어볼 때. 그래서 거기 가운데 보면은 원시는 과세를 안 해요. 승계만 과세한다. 그러나 부동산은 둘 다 과세하는 거요. 지자체 재원조달을 위해서. 나머지는 원시 과세 안 합니다. 승계만. 그렇게 돼 있잖아요. 확인했어요? 다 왕 기초잖아. 기초. 기초.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뭘로 들어간다? 납세 의무자로 들어갑니다. 납세 의무자로 들어가요. 납세 의무자로 들어간다. 자, 납세 의무자는 등기등록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자가 내는 거네요. 사실상. 그리고 이 세법은 절대로 기본서 보면 안 돼요. 요약집으로 끝내야 됩니다. 요약집으로. 다른 과목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한 장짜리를 1차적으로 보고 이게 안 되면 요약집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기본서를 봐야죠. 순서가 있어요. 그러나 세법까지 기본서 갖고 하다 보면 시간만 뺏기는 거예요. 기본서는 언제까지만 보는 거다. 6월 말까지만 보는 거예요. 기본서는 어떻게 6개를 기본서를 볼 수가 있냐고요. 정 안 될 때만 보시라고요. 자, 그럼 납세의무자 1번 주체구조부 취득자다. 그러나 주체구조부 취득자는 뭐랑 같이 나오는 단어예요? 가설한 자. 가설한 자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다를 때는 법상 납세의무자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건물주.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조합원은 어떨 때 답이 된다? 조합원용. 그 다음 외국으로 수입할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다? 수입하는 자. 그리고 과점주주는 3번. 정의만 알아두면 돼. 비상장. 옆에 적어요. 까만데. 과점주주는 비상장 주식을 몇 프로 초과? 50% 초과. 정의는 알아야 돼요. 비 앤드 50% 초과. 옆에 까만데 적을 때 있잖아요. 과점주주의 3번. 정의는 옆에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과점주주도 과세 안 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상장 주식은 X 과세 안 해요. 여기서 상장 주식은 어떤 주식을 얘기해요? 코수 닭이다, 코수 피다. 유가증권에 상장된 주식은 과점주에서 제외한다. 코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코수 닭은 벤처기업.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 내야 돼요. 여기에 상장 주식은 뭐를 얘기한다고요? 코수 피는 아니다. X. 그 다음 딱 50%도 아니다. 딱 50%도 아니에요. 그리고 설립시도 과세를 안 합니다.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왜 설립시는 과세를 안 합니까? 설립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세 가지는 과세 안 해요. 자, 네 번째. 상속이를 받으면 상속인 각자가 내야 되고, 자, 대위 등기가 나오네요. 대위 등기는 채무자가 납세의무자다. 그래서 채권자는 신청자일 뿐이죠.
채권자는 자기 채권 확보를 위해서 채무자 명의, 미등기 건물에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거라고요. 그럼 등기는 처음으로 채무자가 받고 있죠? 채무자가 납세무자예요. 보존 등기자. 채권자는 신청자일 뿐이다. 자, 그 다음 과점주주 상속인 각자 공유는 상호 간에 뭐가 있다? 연대 납세무가 있다. 그래서 밑에 공유, 공유는 원칙은 지분만큼 납세무자가 됩니다. 지분만큼 납세무자가 돼요. 그럼 지분만큼 납세무가 되되 공유자 상호 간에는 뭐가 있다? 연대 납세무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를 설명했다? 과세 대상과 납세무자 설명했네요. 그럼 여기까지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뭐 갖고 오답을 낸다? 위에 별 두 개가 있잖아요. 하얀 별 두 개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할 만한 거예요. 6개월 동안 배웠기 때문에. 거기 하얀 별 두 개가 나왔어요. 하얀 별 두 개가 나왔다. 첫 번째 별. 배우자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취득합니다. 가족 간의 취득은 상식. 대가가 없다. 대가가 없죠? 대가가 없으므로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상식이에요. 가족 간의 취득은. 그래서 무슨 소리냐? 증명한다. 대가 지급을 증명하거나 입증하면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 이렇게 취득세는 증여와 유상으로만 구분해요. 그래서 하얀 별, 원칙은 증여 취득. 그러나 대가 지급을 입증하면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하얀 별이에요. 그 다음 하얀 별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다? 부담부 증여. 자, 부담부 증여도 원칙은 이렇게 나누면 답이죠. 자, 부담 많은 부분은 채무잖아. 채무는 돈이 나가는 거니까 뭘로 본다? 유상.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가가 없으니까 증여. 딱 나눠지죠? 채무는 유상. 돈이, 돈 갚아야 되니까.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별 두 개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보세요. 하나 더. 그럼 이제 부담부 증여가, 잘 봐요. 부담부 증여가 배우자 직계 좀비 속 간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배우자 직계 좀비 속 간에 부담부 증여는 역시 뭐다?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원칙이 대가가 없어. 배우자 직계 좀비 속 간에 부담부 증여는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원칙이 증여. 증명하면 유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항상 배우자든 아니든 그렇죠.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이든 아니든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은 무조건 원칙이 뭐다? 증여. 근데 부담부 증여도 가족 간에 일어나면 대가가 없다.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여기로 간다. 그래서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이 나오면 대가가 없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고요. 자,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네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36페이지 4번. 별 하나 딱 붙이세요. 별 딱 붙이고 한번 풀어봐요. 자, 같이 하자고요. 자, 풀어왔다 가정합니다. OX로만 가요. 부동산 O, 요토 여행권 O, 회원제 골프 여행권 O,
지상권 X, 주주 회원권은 주식 형태의 회원권은 아니에요. X, 골콘 종속료 오리지널 회원권. 이 주주 회원권은 기타 자산이죠. 항공기 O, 묘목 X, 임목이 대상이에요. 그 다음 오른쪽 기계장비 O, 임차권 X, 선박 O, 영업권 함께는 기타 자산이에요. X, 전세권 X, 비상장 주식 X, 양도세 대상이네요. 그럼 여기는 취득세 대상을 물어보는 거네요. 그래서 밑에 해설에 나와 있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응용으로 들어가죠. 취득세가 아니라 재산세 대상이다. 한번 풀어봐요. 재산세 대상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재산세 대상은 토건주 선왕이죠. 부선왕이잖아. 그럼 재산세 대상일 때는 답이 바뀌어요. 재산세는 토건주 선왕, 부선왕. 그래서 재산세 대상일 때는 1번으로 바뀝니다. 1번으로 바뀌어요. 자, 그럼 양도세 대상이라면 한번 해봐요. 양도세 대상이라면 이번에는 양도세 대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죠. 자, OX로 가자고요. 양도세, 기업 O, 요토회원권 O. 자꾸 회원권은 다 O예요. 미음 O, 지상권도 양도세 대상이잖아. O, 주주회원권 O, 항공기 X, 묘목 X, 오른쪽 기계장비 X, 팔아서 손해나는 건 없어. 임차권 O, 등기된 거니까. 선박 X, 영업권 함께 기타자산 O, 전세권 O,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양도세 대상입니다. 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5번이라고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6번. 37쪽 6번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항상 가끔 풀다 보면 답이 틀린 것도 가끔 나와요. 가끔 어쩌다 한번 나와요. 자, 6번. 취득세 대상을 열거한 것이다. 옳지 않는 건 이거 다 취득이에요. 건축은 원시, 교환은 승계, 증여도 승계, 매매도 승계, 지목 변경은 간주. 그래서 정답은 4번. 특허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열거된 거를 취득해야 됩니다. 특허권은 대상이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 7번. 다음은 원시 취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틀린 것.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틀린 것. 아파트네요. 부동산은 둘 다 과세합니다. 과세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그럼 아파트는 과세한다. 부동산이니까. 원시 승계 구분 없다고요. 자, 그 다음 8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용어 정리. 다음 중 취득세 간주 취득은 몇 개가 있다? 4개. 지목 변경 가액 증가, 개수 가액 증가, 과점주주 취득으로 본다. 가액 증가 딱 5번이네요. 선박의 건조는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에요. 건조가 뭐예요? 배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원시잖아요. 자, 용어 정리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9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거 9번. 9번 별 딱 붙이라고요.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 박스 기억. 보유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 지목 변경,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간주 취득이죠? 니은, 공유수면 매립 간척 토지는 원시 취득. 과세하네요. 그 다음 디귿,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지만 등기하지 않는 경우도 과세합니다. 등기를 합쳐서. 그 다음 리을이 포인트네. 건축물의 이전.
이전에 이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전이 포인트다. 이 이전했는데 그대로 옮겼어요.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안 하더라도 등기는 해야 됩니다. 등기만 하라 이거지. 옮겼는데 가액이 초과되면 새로운 취득. 등기와 함께 표준세율로 과세한다. 그다음 이전이란 단어가 나오면 취득세를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럼 이해는 등기만 하라 이거지. 이전했다고. 그럼 등기할 때 취득세 납부 어떻게 납부할까요?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를 빼? 2%를 빼고 등기만 납부하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 이해는 표준세율로 납부하는 거고 초과됐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전했으면 등기는 다시 해야 돼요. 어떻게 취득세를 납부한다? 표준세율에서 2%를 빼고 등기만 다시 하라 그 뜻이에요. 왜 2%를 뺀다? 옛날에 2% 납부한 거니까 옛날에 2% 납부한 거니까 빼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네요. 그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절대로 시험은 이해를 물어봐요. 건축물의 이전 가액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는 뭐다? 표준세율에서 2%를 빼고 등기만 하는 거예요. 그다 등기 칠 때 취득세 납부를 저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자, 10번. 자,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거다. 다 과세하잖아요. 자, 10번에 3번만 별 하나 딱 붙여요.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예요. 임시건축물은 비과세라고요. 단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해요. 임시건축물은 비과세. 나머지는 다 취득세 과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1번으로 가자고요. 다음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 자, 11번에 1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1번. 딱 붙이고요.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본다. 맞는 지문이죠? 양수인이 낸다.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자가 다를 때는 법상 납세 의무자는 가설한자 벌써 틀렸죠? 주체구조부 취득자로 바뀝니다. 자, 3번. 자, 과점주주가 됐다.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지분 비율 모두 취득한 걸로 봐요. 최초작은 모두라고요. 항상 과점주주는 너무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이번 시험에 최초는 모두다. 최초는 모두예요. 우리가 처음 결혼하면 모든 걸 다 주잖아. 배우자 앞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배신을 때리지. 배신을 때리면서 증가분만 쬐끔쬐끔 주는 거야. 우리가 최초에 결혼하면 모든 거를 다 줘. 그럼 살다 보면 배신 때려. 배신 때려서 이제 거짓말을 슬슬 하게 됩니다. 그러고 막 벌레가 돼가는 거야 이제. 자, 그 다음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만 그런다는 거야. 일부만. 일부. 그러니까 자신이 벌레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자, 4번. 자, 상속. 야, 총각 혼자 살아. 알아들었나요? 절대 결혼하지 마. 엄청 골치 아파, 결혼하면. 요즘 배신을 엄청 때려. 여자든 남자든. 내 말이 틀린 거야, 맞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진실된 사람도 있어요. 진실된 사람도 있다. 혼자 살아, 총각, 진짜. 저쪽도 아가씨인데 혼자 살아? 남자 배신 때린다고.
엄만 짓거리 엄청 하고 돌아다녀 밖에서. 다 그런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다 최초작은 뭐다? 모두의 모두. 모두. 자, 4번은 상속받으면 상속인각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뭐다? 조합. 원룡이 들어갔죠? 원룡이 들어가니까 조합. 원. 원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자, 별다른 거 없어요. 자, 넘어가죠. 넘어가요. 자, 13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13번은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자, 과잠주조가 나왔다. 또 나왔네. 최초. 얘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자, 최초. 최초작은 뭐다? 모두. 모두. 세 번째 줄. 최초. 모두 취득한 걸로 본다. 이거 뭔 뜻인지 알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에? 설립시 40% 과점주주가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50%가 안 넘어가니까. 그래서 취득을 합니다. 누구로부터? 주주, 사원, 증자에 의해서 20%를 취득해 승계. 그러면 60%가 됐죠? 그럼 과점주주네. 그럼 이 과점주주는 어떤 과점주주야? 최초? 그럼 지분 비율 어떻게 한다? 모두. 모두 취득한 걸로 보는 거야. 이렇게요. 그 다음 다시 취득해. 다시 승계 취득해. 10%? 그럼 70%가 됐네. 그럼 이에는 무슨 과점주주야? 이미. 앞에서 이미 과점주주잖아. 그럼 60%에 대해서 취득세 냈어요. 이럴 때는 뭐다? 이미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이 증가됐죠? 그럼 어떤 애만 낸다? 증가분만 몇 프로? 10%만 내는 거예요. 그래도 최초작은 모두. 기억이 안 날 때는 처음 결혼하면 모두 다 줘. 갈수록 이제 줄어드는 거야. 계속 인생을 속이면서 사는 거야. 상대방을. 그렇죠? 길 가다가 교통사고로 즉사할 수 있어요. 배우자 속이면은 죄 받는 거야. 자, 그 다음 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번은 정비법이다. 포인트가 뭐다? 조합, 원룡. 그럼 취득세는 누가 내야 돼? 조합, 원. 그래서 1번, 2번은 상식이요. 3, 4, 5 때문에 한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자, 3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취득은 뭐다? 대가가 없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나왔잖아요. 그 다음 4번. 4번은 부담부 증여죠? 뭐를 물어보는 거야? 채무. 채무는 돈이 나가는 거죠, 나중에? 뭘로? 유상. 본다. 자, 5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담부 증여죠, 이거? 이거잖아.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도 역시 대가가 없다. 전체가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5번은 유상을 뭘로 고쳐야 된다? 증여로. 이유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니까. 자, 답이 몇 번이라고요? 5번이네. 자, 그 다음 14번도 별 하나 딱 붙여요. 자, 뭐다? 유상으로 보지 않는 거. 뭔 뜻이다? 유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는 증여로 보겠다는 거예요. 증명, 입증을 못했을 때는 증여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럼 1번, 1번 밑줄, 밑줄 뭐야 이거? 직계 존속과 서로 교환했죠? 뭐를? 부동산을. 그러면 대가가 나가는 거잖아. 물건이라는 대가. 유상으로 봐요. 14번 하고 있어요. 그 다음 파산 선고. 가족이 파산 선고를 받아. 그럼 누가 취득했어? 비속이. 그럼 법원을 통해서 돈이 나가는 거죠? 유상. 자, 3번. 배우자 부동산을, 배우자 거를 취득했죠? 그럼 배우자인데 뒤에 뭐야? 증명했잖아. 그럼 증명하면 뭘로 본다? 유상. 공매. 돈 나가는 거지? 자, 5번 또 나왔다. 부담부 증여. 뭐를 물어봐요, 이번에는? 채무를 물어봐, 나머지를 물어봐. 나머지는 증여죠. 정답은 5번.
근데 4번에 1번 조심해야 돼. 뭐를 교환해야 돼? 부동산을. 1번에 분양권을 교환하면 틀린 거예요. 부동산. 1번은 부동산을 교환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정부가 아니까 등기등록이 필요한. 분양권을 교환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징여로 가버려요. 왜?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기등록 할 수 있는 거를 교환하라. 그래야 정부가 아니까. 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똑같은 지문이라고요. 자, 요즘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이제 19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19번. 자, 이렇게 해서 뭐 풀었다? 납세 문제 풀었어요. 근데 이번 시험에 과점주주는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기본은 알아야 돼. 과점주주 알아들었나요? 과점주주 B and 50% 초과. 알아들었어요? 설립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최초는 모두. 증가분이 있다면 증가분만 과세해요. 복잡한 거 하지 말아요. 계산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자, 43번. 자, 이번에는 19번. 뭘로 들어간다? 비과세로 들어간다. 비과세. 과세하지 않는 거지? 비과세. 세 글자로 비과세. 길게 어떻게 얘기해요? 비과세를 길게. 과세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똑같은 거예요. 자, 한 장으로 딱 정리됐네. 기본이. 그래서 요약집을 꼭 갖고 다녀야 돼요. 알아들었나요? 자, 비과세 보자고요. 1페이지. 자, 취득세 아래 특례세율 비과세 딱 포인트만 적혀 있네. 적혀 있죠? 비과세. 그리고 다음 주에 요약집 꼭 갖고 오세요. 요약집 갖고 오면 이거 안 할게요. 알아들었나요?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요약집 보면 되잖아. 이거 복잡하잖아. 머리 아프고. 자, 비과세 찾았어요? 아, 찾지도 못 찾잖아. 지금 못 찾아.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야. 못 찾아. 자, 첫 번째, 국가 등은 자기들이니까 비과세. 기부하는 조건이니까 비과세. 신탁법 관리를 맡겼으니까 비과세. 신탁법 환매로 다시 취득하는 거 비과세. 단 법. 환매권 행사는 법에 의해서 다시 취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시일 X가 뭐예요? 임시건축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거. 1년까지 비과세. 그 다음 개수. 공구가 뭐예요? 개수는 뭐다? 건축법상 대수선과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는 거죠. 공동주택 얼마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9억 이하. 공동주택에 9억 이하. 중요한 거는 대수선은 과세한다는 사실이에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수선은 과세한다고요. 찾았어요? 비과세권. 그럼 이게 이해 안 되면 어디를 봐야 돼 이제? 요약집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요약집 몇 쪽에 비과세가 나와 있어요? 네? 요약집 몇 쪽에 비과세가 나와 있을까요? 됐어, 됐어. 뭐 찾지 마, 찾지 마. 자, 잠시 좀 조금 쉬었다 자고요. 쉬었다. 천천히, 셋 보면 천천히, 천천히. 못 찾는 걸 어떻게 해.